안녕하세요, 와이버워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반려인들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비싼 동물을 키운다고 유세를 떠는 사람.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동물을 보여주면서 이 동물이 얼마짜리다, 진귀한 동물이다 등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또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진귀한 동물, 희귀한 동물들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부심이 있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돈이고. 근데 제가 말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랑만 딱 하고 끝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자신의 동물과 비교하면서 막 비하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앵무새는 비싸고 명품 같은 앵무새라서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한 모란 앵무나 왕관 앵무 같은 이른바 싸구려 앵무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모란 앵무나 왕관 앵무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말이죠. 사실상 누가 듣던 간에 기분이 좋을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란 앵무, 왕관 앵무 이쁘게 생겼던데.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아무래도 자랑이 선을 넘은 경우죠, 그쵸? 특정 동물을 키우는 거에 자부심이 느껴진 나머지 뭐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른 동물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런 동물도 키우는 사람인데 저기 있는 저 흔해 빠진 동물이 별거겠어? 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보호자님을 진짜 엿먹이려는 게 아니라면 그런 행동이 자신이나 자신의 반려동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착각입니다. 무슨 반려동물로 자기과시를 해요. 무슨 알라딘도 아니고 말이야.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남들보다 비싼 동물, 진귀한 동물을 키우는 거는 당신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거나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당신이 돈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진귀하고 뭐 비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은 아니죠. 돈이야 모으면 되는데 뭐. 근데 그런 게 부심이 생기고 뿌듯하다 못해서 남의 동물이 하찮아 보일 정도라면 님은 죄송하지만 좀 찌질이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기분이 상하는 것보다 나를 과시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자아의 실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뭐 싸움 나가지고 홧김에 내뱉는 말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것도 자기 자신의 매력이 아닌 동물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랑을 할 거면 자기 걸로 자랑을 하셔야지 무슨 동물을 내다 팔고 있어요. 19세기 유럽에서는 집안을 동물원처럼 만들어 놓는 게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동물을 초대한 손님들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방법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며 무엇보다 동물로 과시를 한다고 해서 네가 귀족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키우는 동물은 비싸고 화려하니까 명품 같고 저기에 있는 동물들은 흔하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싸구려처럼 보이시나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참고로 제 비둘기는 그렇게 흔한 왕관 앵무나 모란 앵무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왕관 앵무나 모란 앵무는 쉽게 함부로 시도할 수도 없는 자유비행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즉 동물의 분양가는 스펙이 아닙니다.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은 장신구가 아니고요. 장신구가 될 수도 없고 장신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키우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우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